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치렀던 9월 학평의 총평을 전달해 드리러 왔어요. 이번에 조금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문항들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했었거든. 자, 21번에서 신유형에서 좀 삐걱거렸고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왔을 것이고 29, 30안 들어가면 서운하죠. 이때 29번은요, 굉장히 평이했어요. 어법이. 뭐에서 답이 나왔어? 스위치에서 답이 나왔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문장을 크게 볼줄 아셔야 돼요. 막 짜잘한 거 엄청 막, 뭐 이런 경우에 to를 왜 쓰나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더와 어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크게 크게 문장을 보고, 크게 크게 시제를 잡고 태를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눈을 키우시면 된다. 라는 거. 당연히 고1, 고2 때까지는 어법 공부하셔야 돼요. 자, 30번과 42번이 나란히 어휘 문제가 또 들어왔거든. 탑10에. 자, 이때 30번과 42번은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휘 문제를 좀 그냥 대충 해석하면 다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다 접근법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 접근법에 대해서 자세히 선생님이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고 진짜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 33번을 보면 빈칸 라인에서 나왔는데 32, 33, 34까지가 원래 우리 영어에서 킬러라고 불리는 부분이야. 그 중에서도 딱 요쯤에서 나와줬고 뭐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3번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 32번이 32% 정도여가지고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35, 37, 39, 40 쪽을 우리가 평가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간접쓰기라고 주는 부분인데요. 이 간접쓰기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핫해. 굉장히 핫해서, 지금은 뭐 42%나 맞으니까 에이, 뭐 반은 맞는데 내가 상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번에 고2 친구들 이 39번 문제가 14%가 나왔어요. 고2 언니 오빠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준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됐니? 35, 37, 39. 간접쓰기에서 여러분들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은 꼭 기출 다 풀고 2학년 것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선 40번은 좀 이례적인데 요약문이 들어갔어? 내가 쓴 애기들이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애들이 A는 다 맞췄어. 보니까 답이 1번이랑 2번에서 갈렸더라고. 근데 그게 A가 동일해. 그러니까 뭐야? B를 몰랐단 소리죠.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 A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핵심 소재에다가 뚫어놓고 B는 그것의 특성에다가 뚫어놔. 그러니까 이건 맞추는 건 원래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뭐할줄 알아야 돼?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뭐에 대한 글이다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야? 이거에 무슨 속성에 대한 글이구나를 파악하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되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주장 요지 제목이 풀리거든. 됐지? 같이 연결된 부분이다. 42번과 30번에 대한 가이드라인 드린 거꼭 확인을 하시고, 어법 문제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어법 그냥 막다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감이 오는 거 찍어주는 거 아니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외열이라고 막 찍어주는 거 아니라고. 됐지?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되는지 보시고, 총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하요. 중하. 왜냐? 단어가 하나도 걸리적거릴 게 없었어. 솔직히. 좀 겁주는 단어 이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이 시험에서 3월보다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라면 반성하셔야 돼요. 되셨죠? 여기에서 단어가 어려워서 선생님 덜컥덜컥 했어요. 단어가 어려워서 해석이 잘안 됐어요. 라면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 알겠니? 그래서 단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영어에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올랐더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잘했어. 지금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2학년, 3학년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캐스트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